정말 B+는 가능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기본적인 어떤 지식이 있으면 그 지식을 자꾸 넣을 수 있어요. 이를테면 대답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아 좀만 더 얘기해줘. 다섯 개 더 얘기해줘. 한 다섯 개 더 얘기해주고 아니 난 그게 아니고 이를테면 우리가 하는 식으로 얘기한다면 아 노자의 관점에서 설명해줘. 아니면 글쎄 뭐 이화종은 좀 일반적이지 않지만 칸트의 관점에서 얘기를 해줘. 아니면 무슨 뭐 한국의 입장에서 얘기를 해줘. 하면 또 대답을 합니다. 이제 그 대답들이 채시니까 짧지 않습니까? 한 세 단락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조합하느냐는 이제 거기서도 이제 개인의 능력이 들어가지만 제가 이것저것 장난을 하다가 물론 처음에 보니까 B+ 되겠더라고. 무슨 얘기냐면 저는 ABC의 관점이 아주 단순 명료합니다. 학생들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A, 자기 생각. 이게 들어간 거. B, 정리 잘한 거. C, A도 B도 아닌 거. 아주 간단하죠? 예. 그러니까 못 써도 좋으니까 자기 생각을 끝까지 한번 밀고 나가봐라.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미안한 얘기지만 여학생들이 저를 싫어해요. 정리를 잘했는데 왜 점수를 안 주냐 이거예요. 근데 저는 정리 잘한 것 같고는 내 기준으로는 처음부터 A를 줄 수 없다고 분명히 얘기하지 않았느냐. 뭐 교과서 반을 정리해도 저는 그 A 못 줍니다. 그거는 그냥 뭐 누가 할 수도 있는 거고 그야말로 그것이 정말 자기가 그 문제를 풀려고 엉성해도 상관없어요. 뭐 엉터리 같이 해도 아무튼 자기 생각으로 좀 하려는 게 A인데 이제 GTP 같은 경우는 정리만큼은 아까 얘기한 대로 자료가 뭐 2년 전 거라든가 아니면 지금 무료 버전이거든요. 무료 버전이 있고 또 돈 내는 게 있어요. 돈 내는 건 더 많죠. 그걸로 본다면 B+ 정도는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를테면 제가 책을 뭐 노자와 루소를 비교하는 책을 두 권이 냈는데 노자와 루소를 비교하라 하면 되면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 그 요점 정도는 길지 않아서 그렇지만 B+는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학에서 아직 그걸 모르고 있어요. 저는 지금 아직도 이제 새학기 시작하는데 고민이 이걸 쓰라고 할까 쓰지 말라고 할까의 고민입니다. 쓰지 말라고 하면 된다? 아니죠. 쓰고 있는데 뭘 그걸 쓰지 말라고 하는 것 자체는 너무나도 소극적이고 수세적이죠. 왜 그 수세적으로 해요? 애들은 이거 갖고 놀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것이 포함된 그러나 그것보다 나은 어떤 제 어떤 평가의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그거를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도 봐야 돼요. 이제는 저는 이제 글 한 편 잘 쓰면 A다 뭐 이거 확실하게 저는 그런 식이거든요. 그리고 다 보고 돌려주고 빨간색 옆에 한다 쓰고 쓰고 아주 옛날식이지만 그럼 애들 좋아해요. 그리고 발표를 꼭 시킵니다. 왜냐면 누가 써줄 수 있잖아요. 근데 발표하는 거 보면 대부분 알 수 있어요 이게. 하다못해 뭐 3학년이 1학년 여자친구 거 써준 것도 있고 다 찾아냅니다. 아 1학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3학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데 이게 보니까 1학년을 넘어섰어. 그리고 제가 뺏기면 안 되는 거 아니까 인터넷에서 나중에는 뭐 이모티콘들한 거 있었으니까 뭐뭐 했어 용 뭐 이렇게 쓰는 거 그거를 3학년 애가 냈더라고. 참 근데 그랬어요. 이거 아무리 이거 이모티콘 맞고 용용 걸었지만 이 내용을 보니까 석사는 기본이고 박사과정 들어와도 된다. 너 들어올래? 그랬더니 막 그냥 얼굴 뻘개져가지고 저한테 그렇게 당했음에도 3학년 애가 이거 이모티콘 많고 많아 많으니까 장난을 그러니까 믿어본 거예요. 그게 애들이 썼거나 자기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 수준이 거의 보니까 이제 그야말로 석사는 기본 박사과정 들어와도 되겠더라고. 그 정도 수준이면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참 챗GPT가
B+는 가능할 정도로 됐습니다.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제가 아까 오면서 무슨 재밌는 얘기를 해드릴까 하다가 해보세요. 그래서 하다못해 얼마나 정교하냐면 나 내일 싱가포르 여행 가니까 싱가포르 여행 일정 짜줘. 그런 건 끝내주게 합니다. 예. 이거 하루 어디 가? 오사카 갈게. 오사카 일정 짜줘. 하면 어디 가고, 어디 가고, 어디 가고. 아, 그런 거 합니다. 더욱더 놀란 게 아까 그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셨지만 너무나도 문법적이에요. 기본적으로 문법을 맞출 줄 알아요. 뭐 영어는 기본이고 대부분 예전에는 한국어는 틀렸거든요. 한국어도 웬만한 대학생들 작문보다 나아요. 그러니까 비문이라고 그러죠. 뭐가 틀린 것도 아니고 안 틀린 것도 아니고 이런 거 비문 문장이 안 된다는 얘기인데 비문들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아까 얘기한 대로 이완용 뭐 이런 건 틀릴 수 있어요. 안중근 이런 건 아직 너무나도 사소한 건 틀릴 수 있어요. 그런데 전반적인 이 지적인 내용 따라서 영어로 바꿔서 넣고 영어로 대답을 받은 다음에 이거 한국어로 해줘 하면 비플러스 된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 개념 정리도 굉장히 잘하는데 저는 번역이 정말 놀랍더라고요. 번역이 번역을 한국어로 하는데 철학적인 어려운 개념들은 보면 우리나라 책들 보면 되게 어려운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굉장히 쉽게 풀어서 그냥 문법적으로 쫙 맞게 떨어져서 와 이 번역 수준이 정말 예,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게 뭐냐면 사실은 서양 사람들은 사전적인 노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계몽시대 때부터 뭐 백과사전 학파가 있듯이 그래서 그 사전들 만드는 거에 엄청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바보 같은 게 미국 같은 경우 스탠퍼드 철학사전이 제일 유명한데 이게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같이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미 그 위키피디아처럼. 그러니까 이게 이것의 지적인 수준이 대단하고 하다못해 이제 그 단어의 수준 아까 얘기한 대로 괜히 어렵게 안 쓰고 일반화된 단어로 야 그게 어떻게 보면 제가 느끼기엔 이거 틀린 단어는 아니야. 근데 저 우리가 쓰는 단어는 아니지만 틀렸다고도 할 수 없는 그 일반적인 단어를 지가 골라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아직까지는 공짜입니다. 내년부터 돈 받으려고 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챗GPT 정말 쉽습니다. 그냥 챗GPT 툭 치고 나 들어가 볼래? 그럼 뭐 이메일 쓰라고 하고 그 다음 약간 기분 나쁜 게 핸드폰 번호를 달라고 그래요. 제가 핸드폰 번호 주기 싫어가지고 학과 걸로 이렇게 해봤는데 그거는 문자가 못 온다. 그거에 안 돼요. 핸드폰 번호만 넣으면 비밀번호가 오거든요. 인증번호가. 그거만 딱 넣으면 바로 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눌러서 한국어로도 해보고 이렇게 뭐 한국어로 번역, 영어로 번역하는 게 있어요. 뚝 한 번만 누르면 똑같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진짜 여러 가지 선생님들이 가장 자신 있는 거를 넣어보세요. 그때 아주 경악스럽습니다. 이게 경악스럽습니다. 그게 한 예를 들어서 좀 어려운 얘기지만 칸트가 감정의 공유를 위해서 얘기하는 게 공통감이란 말을 써요. 라틴어로 써서 그냥 콤먼센스인데 콤먼센스 상식이란 뜻이지 않았습니까? 그냥 이제 센수스 코미니스라는 말을 만들어요. 사람끼리 그래서 야 좋지 않냐 할 때 서로 통할 수 있다 얘기예요. 정말 통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아 나는 좋다는데 상대방은 착착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칸트 끝까지 우겨요. 서로 통할 수 있다고. 왜 우리 모나리자 봤을 때 뭐가 예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은 그게 가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게 말이 안 맞더라고. 괜히 우기는 것 같고. 그런데 제가 그 한나 아렌트라는 유태인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유태인 그 예루살렘의 아이만 재판 가서 써주고 자기가 그 미국 도망가가지고 특펀 보고 식으로 써가지고 그거 갖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욕먹고 네가 이스라엘의 딸이냐 너는 왜 제대로 된 재판이 될 수 없다고 얘기하느냐 왜 이스라엘에서 적군을 재판한다는 것 자체가 틀렸다 이거예요. 중립적인 데서 해야지 아무리 나쁜 놈이지만 그런 얘기 했다고 욕먹고 어쨌든 뭐 그러면서 자기의 개념을 만들어내는데 정치 철학이죠. 유태인이니까 다 죽을 뻔하다 살아났으니까 정치 철학 하는 거죠. 근데 그 여성께서 칸트의 그 공통감을 얘기하면서 아까 얘기한 커먼센스를 얘기하면서 정치적 공론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러면서 칸트가 그렇게 따분한 사람 같지만 칸트가 죽었을 때 케니스버그 이쪽 라이프치 이쪽에서 갔을 때 뭐 수만의 군중이 그의 장례식장을 따랐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 사람 우리가 배우는 철학 보면 누가 읽어 그 사람 책을 미쳤다고. 예? 저 같은 사람도 이게 평생 봐도 뭔 소리야 할 때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 많은 사람들이 칸트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이제 지향성에 존경심을 표하는 거 아닙니까? 죽었을 때 이게. 그걸 얘기하면서, 이제 저 모르시는 것 같지만 칸트 책도 저 판금됩니다. 그 당시 정부에서. 그런 식의 저작이 있어요.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순수 이성 비판 어려운 것만 봐서 그렇지. 그리고 하다못해 일본 개항을 하고 유럽 애들이 배 몰고 가가지고 빵빵거리는 거 안 돼! 라는 말까지 써요. 그리고 국제연맹, 그러니까 국제연맹을 주장합니다. 또. 영구 평화론 같은 것도 있어요. 일본 얘기도 하고 막, 야, 괜히 유럽 애들이 가가지고 개항하라 하는 거 못 써, 이거. 이런 거, 뭐 이런 얘기도 쓰고 막 이렇습니다. 그런데 칸트가 바로 바랐던 게 정치적인 이제 소통의 가능성. 공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풀더라고, 아렌트가. 그러니까 칸트의 미적 공통감을 정치적인 공통감으로 설명을 해내는데 그걸 들으니까 아 이해가 돼요. 제가 그래서 아 이렇게 보면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늘 학생들한테 설명할 때도 아렌트의 관점에서 칸트의 공통감을 보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다 해서 그 부분을 복사해서 나눠준다고요. 근데 첫 번째 물었습니다. GTP한테 1. 야, 칸트가 말하는 그 센수스 코뮤니스가 뭐요? 1. 주절주절해요. 틀린 얘기 하나도 없어요. 맞죠? 두 번째. 그러면 칸트가 얘기하는 이거를 아렌트의 관점에서 얘기해줘. 그러니까 또 그걸 또 우르르 쓰는 거예요. 아, 거기서 제가 이제 더 이상 안 하겠다. 그걸 복사해가지고 철학하는 사람들. 이, 우리 이제 카톡에 다 띄웠어요. 이 정도 대답할 수 있어? 라고. 그러니까 다들 아이고 특별한 관점들 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논문들 있지 않습니까? 그 논문들 중에서 수준 있는 논문들을 얘가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야말로 틀리지도 않은 그러나 뭐 그때 글쎄 A는 창의적이고 약간 좀 삐딱한 말도 쓰고 좀 틀려야 되거든요. 그럴 때 저는 재밌어요. 애들이 잘못했을 때 늘 재밌거든요. 야 생각을 여기까지 가는구나. 야 뭐라고나 애들 뭐 재밌는 얘기할 때 귀엽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귀여운데 그런 거가 없어. 너무나도 어떻게 뻔뻔하게 얘기를 해. 아주 정답말 얘기하는 게 보이지만 어쨌든 놀라운 이제 현실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철학도 그렇고 지금 만약에 하면 도가 철학이 뭐야? 도가 철학에서 무의가 뭐야? 하면 다 이제 대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곳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저거 전문가 카이스트 있는 사람이랑 이제 이것저것 얘기를 해봤습니다. 저도 끙끙 알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물어봐야지. 지가 만드는 놈이 제일 날 테니까 젊은 사람인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한대요. 그래서 저도 개념이 자연 언어 처리라고 얘기합니다. 자연 언어 처리라는 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언어나 이거예요. 왜 숫자로 왜 코딩하는 거 말고 우리가 이제 젊은 하루 그대 하면 자연 언어 그대로 인식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빅 언어, 모든 언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연 언어 처리의 전문가인데 이제 당신이 이 챗 GPT가 이런 대답을 아는 과정을 얼마큼 알고 있어?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뽑아내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이게 수많은 이것 중에서 이렇게 뽑아내서 아웃풋을 내는 거 아닙니까? 몇 퍼센트를 알 것 같습니까? 그 전문가가 저 챗GPT를 만드는 사람이 몇 퍼센트를 알 것 같습니까? 10% 손 들어보십시오. 20% 한 50% 한 90% 와, 대답이 없으십니까? 100% 어때요? 몇 프로 같아요? 아, 저는 공학도니까, 지가 만드니까,
전 8, 90도 알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 대답한 것처럼 10에서 20밖에는 모른대요. 왜 저런 대답을 하는지. 그러면 이제 무서워지는 거죠. 아니 그 전문가 자기가 만드는 놈이 쟤가 왜 저런 모양. 물론 우리도 애나 놓고 저 새끼가 도대체 어떻게 저런 애가 나왔나 싶죠. 늘 어떻게 넌 엄마도 안 낳고 아빠도 안 낳고 너 억나왔냐 얘 이런 뭐 그런 거를 좋은 뜻에서 철학적으로는 창발성 에머전스라고 얘기를 해요. 에머전스죠. 갑자기 희한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 개념이 어디서 얘기하냐면 우리가 단백질 덩어리 아닙니까? 시작이 뭐 DNA 얘기하고 그럴 때도.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우리가 생각하는 동물이 된 거예요. 단백질과 우리가 생각하는 거 뭐 무슨 관계요? 갑자기 뭐가 또 단백질은 물질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생명이라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잖아요. 이게 갑자기 그렇게 튄 거 아니에요. 어떻게 갑자기 펴? 그래서 뭐 기독교에서는 뭐 창조설도 나오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오죽하면 이게 여기서 어떻게 펴? 이거거든요. 이 튀는 거가 바로 에머전스, 창발성 뭐 이렇게 번역은 해요. 그러니까 뜻밖의 일이라는 얘기예요. 번역이 어려워서 그래요. 뜻밖의 일이 자꾸 벌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챗GPT에서도 뜻밖의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걸 공학도들이 10에서 20밖에 모른다고 한다면 우리들이 다 아는 그 터미네이터 영화가 현실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물었습니다. 만약에 이렇다면 이거는 집중의 일이고 집중의 일은 자본주의, 자본가들이 돈 버는 일이다. 그런데 중국이 현재 AI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발언을 못하게 돼 있어요. 아직 요즘 자꾸 이제 중국 독재다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게 뭐냐면 그냥 AI 당 차원에서 시진핑이랑 당무위원들끼리 한 열몇 명이 전문가 놓고 교육 한번 받고 이 길밖에 없어 했어요. 왜 그렇겠어요? 미국이 이기려고. 미국 이기는 방법은 AI밖에 없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따라서 AI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를 우리나라는 많이 해요. 중국에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AI는 아무튼 푸른 꿈이에요. 이게 중국의 꿈과 더불어서. 그래서 걔네들이 하고자 하는데 내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딴 게 뭐냐. 결국 군사적인데 관심이 또 있는 겁니다. 뭐냐면 이 우리 1등병 2등병 앞에서 총 쏘고 뛰어나가는 사람이 한 IQ가 한 70에서 한 많으면 90 정도면 충분하대요. 공격하고 해야 되지 뭐 앞에 서가지고 무슨 머리를 굴립니까 이걸. 근데 지금 저 GTP가 적어도 그 정도의 IQ까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 GTP의 목적은 돈 버는 것 더하기 지금 숨어있는 게 결국 군사예요. 군사 패권을 잡을 수 있는 거죠. 쟤네들로 해가지고 로봇 만들어서 앞에 쓰시면 지네들이 싸우는 거예요. 이게 충분히 현실화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한번 정말 저기 혹시 무료하시고 할 때 들어가셔서 한번 저 여기 앉으셨는데 이리로 가셨는데 저기 해보세요. 그리고 가장 내가 잘하는 걸 해보세요. 아이 놀라울 정도로 물론 그거를 넣는 거 그 논문을 넣는 거는 사람이 넣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글을 넣고 안 넣고는. 근데 그거를 아까 얘기한 대로 쥐라는 게 생성한다는 게 아닙니까? 쥐가 생성을 해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어떻게 뽑는지 내가 그랬어요. 어떻게 뽑아? 뽑는 거 어떻게 몇 퍼센트 살아? 그랬더니 아 10에서 20밖에 몰라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전 처음 가면 그래도 한 50은 넘지 않을까? 그래야지 컨트롤이 될 거 아닙니까? 전혀 모른대요. 왜 저런 답을 하는지. 마구 집어넣고 학습만 시키고 그 학습의 결과가 나올 뿐이다 이거야. 그러면 무섭죠. 그리고 이제 그거를 바로 이제 쫄병들 앞에 세울 때 저걸 집어넣으면 충분히 그 정도 피해가고 엄폐하고 쏴 이거는 할 수 있다 이거죠.
아, 우리 자동차도 그런 것처럼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정말 가장 무서운 게 바로 이제 권력이 집중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해보세요.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휴대전화도 안 갖고 다니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저도 자꾸 자발적으로 이렇게 그런 사람이지만 제가 자랑스러워하는 거는 이를테면 저는 팩스 안 쓰고 바로 이메일로 갔어요. 기자들이 이메일이 뭐라고 부를 때 나 이메일 그 중앙일보 기자가 뭐 해달라 했는데 아 저기 이메일로 보낼게 했더니 뭐 예 그러더라고 못 알아들었더라고 그래서 뭐 퀵 서비스 보내요 그래가지고 퀵 서비스로 해가지고 디스크에 복사해가지고 줬어요 그 원고를 아직 그러니까 그때 그럴 때도 제가 이메일 썼습니다 왜 이메일은 엄청난 발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때는 뭐 텔렉스 있잖아요 구멍 뻥뻥 나는 거 그것도 제 써보고 뭐 그랬는데 이게 확 기술에 이제 도약이 보여야 하거든요. 근데 이메일은 보이더라고. 이거는 진짜 팩스보다 더 이게 팩스가 문제가 아니더라고. 이메일은 이게 이런 신기한 게 있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은 저 이거 안 쓴 이유가 뭐였냐. 제가 이건 틀렸어요. 이메일은 제가 받았지만 이게 가만히 봤더니 작아진 노트북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럼 차에다 노트북 싣고 다니면 되지 뭘 이거 컴퓨터 작아졌다고 무슨 그게 큰 의미가 있어 그래서 전 이거의 의미는 크게 안 봤어요 허브했지 이거는 그랬는데 물론 저도 공부해서 그게 중요한 건 알았지만 한마디로 표현해서 컴퓨터가 주머니에 들어간다는 게 얼마나 또 다른 건지 그러니까 포터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갖고 다닐 수 있다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저는 틀린 거죠. 그 예측은. 그러니까 이게 주머니에 들어간다는 거, 그거 하나. 그러니까 저는 이게 휴대전화 냉장고 있잖아요. 그 정도로 생각한 거예요. 휴대전화로. 아유, 나 연락 안 받을래. 뭐 바쁠 일 뭐가 있어. 이러고 말았거든요. 그런데 이거 스마트폰 쳐다놨을 때도 컴퓨터 뭐 좀 뭐 주머니에 들어가느나 뭐 차에다 던져놓고 다니나 노트북 그게 그거지 뭐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주머니에 들어간다는 거가 예, 인간을 다르게 만들고 있더라고요. 단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아, 제가 학생들 데리고 저 좀 외국 나갔어요. 근데 그 또 거기는 제가 잘하는 데라서 얘들아, 따라와! 그랬더니 애들은 다 이거 갖고 구글 보고 지도 보고 다녀요. 어씨, 내가 필요가 없어요, 전혀. 전혀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당신은 좀 나중 우리 좀 건들지 말아줘, 이거예요. 근데 밥 사주면 안 되냐? 그랬더니, 아, 우리끼리 놀기 바쁜데 왜 선생님이 왜 껴가지고 왜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그래서 저녁 때 회의를 했어요. 그랬는데 제가 졌어요. 알았다. 니네 느낌 돌아라. 괜히 너희 내가 안 낄게. 그래서 저도 저 혼자 놀았습니다. 야, 이게 있으니까 뭐 보호도 필요 없더라고요. 이게. 갖고 다닌다는 거 의미. 아까 얘기한 대로 이메일은 정말 큰 어떤 기계적, 메카닉한 레볼루션이라면, 혁명이라면 이거의 혁명성은 주머니더라고요, 주머니. 해보세요, 해보시고. 그냥 뭐, 요즘, 하다못해 저도 이거 저번에 두룩해러 갔는데 두룩으로 장아찌를 만들어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산 속에서 할 수가 없으니까 딱 켜가지고 두룩 장아찌 만드는 법 딱 나오잖아요. 그럼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 가지로. 이게 갖고 다니니까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게. 그러니까 하다못해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싱가폴 뭐, 3박 2일, 뭐, 교토 3박 2일 해줘, 그러면. 해주고 모든 게 되듯이 아무튼 그럼에도 우리의 편한 만큼 아무튼 군사적인 거는 서로가 얘기 안 하고 있는데 참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막 덤비면 나 써봤어 할 줄 알고 거기에 그냥 강압적으로 그냥 하지 마 이게 이건 안 통하죠. 분명히 거기 정보에 보고가 있는데 애들 분명히 쓸 텐데 그거를 뭐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번 학기에 아주 가장 큰 고민입니다. 지금 일단은 저는 개방적이고 그리고 제가 그걸 뛰어넘을 만한 제 그 판단 기준이 분명하게 있어야죠. 네, 그럼 되죠. 교수님들이 그 리포트 같은 거 학생한테 받아가지고 심사하시고 되게 시기가 상당히 어렵겠어요. 제가 늘 그래왔는데 힘들더라도
이제는 그러니까 새로운 형식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저도 그 평가할 때 저도 틀릴까봐 시험 퀴즈 같은 거 보지 않습니까? 그걸 이렇게 봐요. 뭐 휴가 가는 대신에 시험 보게 해놓고 채점하고 이걸 비교를 해요. 그냥 하지 않아요. 저도 틀릴 수 있으니까. 그럼 대부분 이렇게 이게 연관 관계가 맞아요. 근데 간혹 가다 확실히 틀리는 애가 있어요. 이걸 의심하는 거지. 그런 애들 체크를 해놓는 거죠. 이게 연관 관계가 대체로 맞거든요. 이게 이거랑. 그런 거는 이제 저를 반성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고. 어차피 발표를 시키니까. 근데 그걸 학생들이 주관적일 거라고 싫어할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오히려 가장 객관적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교수가 그래도 읽고 판단을 한 거니까 그거는 내 영역 아니다. 그래. 믿겠다. 그거예요. 근데 오히려 요즘 인터넷에서 이렇게 시험 보고 그러잖아요. 그건 다 애들이 다 공동으로 작업하고 아니면 남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건 신뢰도가 뚝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좋아했어. 왜냐면 제가 아무리 힘들더라도 애들 거 읽고 돌려주고 괴롭히는 재미에 살았는데 요즘 그게 환영을 못 받는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근데 코로나 시절에 아주 제가 떴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읽고 해주고 또 그래가지고 좋아졌는데 이제 챗GPT가 이런 즐거운 기분을 또 확 깎아버린 거예요, 지금. 그거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도대체. 만약에 여러 선생님들도 이제 이게 뭐 자녀나 손자분들이 이렇게 해온 거 이렇게 볼 때 할아버지한테 기분 좋게 저기 크리스마스 카드 써줘 대번 나와요. 그걸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손자가 쓴 게 아니라 아 우리 할아버지 잘생겼어.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건 뭐다. 모범적인 걸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뭘 좋아하고 뭐 좋아하고 아이 할아버지가 용돈 많이 줬으면 좋겠어. 그런데 이를테면 기분 안 나쁘게 좀 돈 나오게 해봐. 그럼 얘가 다 쓰는 거야 이제. 아 정말이에요? 예예. 예. 하다못해 나 오늘 꿀꿀해 우울해 그러면 아 이거 저 바깥에 한번 나갔다 와 이렇게 또 산책이나 해. 그리고 요즘은 확실히 막아놨더라고. 그래서 험한 말 하면 우리는 험한 말 못 쓰게 돼 있어요. 말을 바꿔주세요. 또 권유합니다. 이렇게. 예. 그러니까 손주가 참 친필로 어떻게 건강하세요 그런 편지를 받아야 되는데 기계가 건강하세요 그러면 참 답답하실 겁니다. 해보십시오. 자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처음부터 이거 아무리 고전이 돼도 현실감 없이 공부하는 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안 돼요. 예, 현실과 같이 있어야 합니다. 아까 얘기한 칸트도 가장 현실적으로 그 당시 이야기를 한 사람이란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이제 지나서 보니까 아닌 듯이 보이는데 여기서도 이제 그런 걸 찾아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있는 김에 그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가와 도가 자꾸 구별을 어렵게 하려고 그래요. 근데 정말 쉽게 해보겠습니다. 뭐 한 분 다 또래가 예, 한 분 아시는 또래니까. 정명과 무명. 공자가 정명을 얘기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아들은 아들답게. 물론 그 앞에 전제가 있죠.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아이고, 답게. 정말 어렵죠. 제가 저한테 아들답게? 저는 근처도 못 갑니다. 뭐가 아들다운 건지 모르잖아요. 뭐 부모답게? 뭐 어디까지가 부모예요? 아파트 사주는 것까지가 부모답게예요? 아니면은 차 한 대 사주는 게 부모답게입니까? 전세값까지가 부모답게예요? 아니면 잘 패서 도덕적인 인간 만드는 게 부모답게입니까? 참 힘듭니다. 이거는 정말 힘든 얘기예요. 그런데 공자님은 저렇게 정명을 계속 얘기해요. 뭐뭐답게, 뭐뭐답게. 선생님답게. 여기 선생님들 많으셔. 되니까 그래서 뭐가 선생님답게요? 아유 어려워요 어려워. 제가 건방진 얘기 해드릴게. 이제는 저도 이제 해도 돼. 한 24대 초반쯤 이제 철학 공부하기 시작하니까 한 대학 한 3학년쯤 돼 보니까 철학 교수 금방 하겠더라고요. 아 저도 이게 건방을 떠는 거지. 보니까 보여요. 저는 이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 철학 공부하고자 저는 아주 결심을 하고
시작한 사람이다. 저 대학도 안 가려고 하다가 그냥 한 사람인데, 어, 그래요? 해보니까, 어, 할만해. 어, 그런데 그때 뒷얘기가 중요합니다. 앞 얘기 끊으면 큰일 나요. 좋은 선생 되기는 너무 어렵겠더라고요. 좋은 교수 되기는. 그러니까 교수 된다는 거는 좀 지가 좀 알고 그 정도야. 근데 좋은 교수라는 건 정말 그 표준을 내가 생각해도, 만약에 내가 존경할 만한 그 저 교수 중은 존경할 만해. 여러 가지로 학문적으로도 그렇고 깊이도 그렇고, 어, 그거는 너무 힘들겠더라고요. 그거는 뒷 얘기가 더 중요합니다. 이게 어, 그러면서 이제 제 나름대로 표준을 잡는 거 아니에요. 야, 교수면 좀 그 정도는 해줘야지. 그리고 무슨 질문이라도 대답을 할 수 있고, 엉터리났던 질문도 질문답게 만들어서 대답할 줄 알고, 그리고 그거로, 어, 이거 그런 생각 아니야? 라고 물어줄 줄 알고, 이렇게 풀어줄 줄 아는, 아,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과연 이제 제가 그런 모습이냐? 모르겠어요. 그래서 공자는 정명을 얘기해서 이름의 관계를 결정합니다. 야, 여기는 아버지의 영역이야, 이거는 아들의 영역이야, 네가 어떻게 선생님의 영역을 넘어와. 위계가 분명히 있죠. 그런데 도가는 기본적으로 무명이에요. 이름을 없애는 겁니다. 한마디로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 젊은 학생들은 목욕탕도 잘 안 가나 봐요. 나이 든 사람들 그만 이해하는데, 야, 목욕탕에서 빨개 벗고 만나, 이거예요. 계급장 떼고 만나, 이거죠. 무명입니다. 무명. 우리 아무것도 없이 만나지, 이거죠. 요즘 많이 평등해졌어요. 옷 갖고 사람 평가 안 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누가 옷 갖고 평가해. 근데 우리 때만 하더라도 옷 갖고 평가 많이 했죠.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병무청에 갔는데, 그때 뭐, 군대 문제였는데, 처음에 이렇게 티셔츠에 청바지 입고 갔더니, 그때 병무청, 저기, 어디에요? 저기, 그, 원효를 서울역 건너편에 있을 때인데, 어, 반말이더라고, 반말하더라고, 공무원이. 어, 저 해병대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했는데 반말하더라고. 근데 그 다음날 제가 무슨 뭐, 저 학회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양복을 입고 딱 갔거든요. 그랬더니 선생님이래. 아, 분명히 똑같은 인간인데. 어떻게 어저께는 반말하고 오늘은 저한테 존댓말을 하냐, 이거예요. 그게 인간의 눈이 그렇게 내 껍데기 때문에 달라지냐. 저 정말 놀랐어요. 야,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그래도 되는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도 옷 갖고 평가를 좀 하는 편이죠. 근데 중국 사람들은 옷 갖고 평가했다가 큰코 다칩니다. 진짜 옷, 진짜 엉망으로 입습니다, 그 사람들. 그 옷 입은 거 보고 뭐, 이 사람 못 살 거야, 잘 살 거야, 평가했다가 정말 큰코 다쳐요. 전혀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그 사람들은. 아, 물론, 뭐, 예, 어쨌든. 이 이름을 없애는 거예요. 내가 네 선생님인데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니? 그런 거 버리는 거예요. 어, 너 아버지한테 그럴 수 있어? 그거 아니에요. 계급장 떼는 거예요. 기본 생각이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이름을 몇 가지나 갖고 있을까? 우리 선생님 몇 개나 갖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름. 뭐, 선생님. 동생, 형, 아버지, 할아버지, 뭐, 그, 삼촌, 하다못해, 뭐, 많은, 뭐, 관직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그 회장, 총무, 무섭다 시작해가지고 하면, 아유, 100개는 기본이에요. 한 500개는 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름 관계 속에서 자기의 위치를 정하는 거죠. 이게 바로, 바른 이름, 정명의 뜻입니다. 그런데, 무명은 그거 다 소용없어. 그럼 그 이름 갖고 왜 자꾸 얘기해? 그거 버리고 시작하자. 이게 유가와 도가의 가장 큰 차이고, 이게 정명이 공자의 말이고, 무명은 노자의 말입니다. 노자는 끝까지 이름을 없애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이름을 지으면 그거는 이미 사회화됐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에이, 이름은 벌써 관계망 속에 들어왔어. 그러니까 이름 버려! 이런 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흔히 하는 무명 하면 뭐, 그 성명을 몰라 이런 뜻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이름을 없애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구체적인 이제 그 자꾸 예가 나와서 또 예란 말 못하겠는데 구체적인 신뢰가 바로 예입니다.
육아는 그 구체적인 그 관계망을 바로 예로 규정을 합니다. 예, 예. 근데 어르신들은 예 웬만큼 이해를 해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 예 하면 벌써 그냥 이뤄서 인사하는 에티켓 정도로 자꾸 이해를 해요. 그런데 그럼 에티켓 정도를 위해서 조선조에 예조가 있었겠습니까? 형조가 있고 뭐 이조가 있고 이런 것처럼 저 예는 기본적으로 예법이에요. 법보다 더 큰 거예요. 사실은 형벌은 사실 우리 사는데 형벌은 우리랑 무슨 상관이에요? 저랑? 물론 아직까지는 참 다행히도 제가 저 깜빵도 안 가고 아직까지는 뭐 이게 이를테면 뭐 그리고 뭐 법률적으로 형벌로서 제가 잘못한 게 없으면 저랑 전혀 무관한 거예요. 제가 판사 검사 만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렇게 없잖아요. 일반 사람도 없어요. 따라서 이 예는 우리의 모든 질서를 잡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관혼상제 이것도 다 예 아닙니까? 그리고 이거는 좀 아니야 그러면 이제 예조에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예조에서는 이건 이렇게 해 이렇게 하고 우리 사람이 사는 모든 형식들을 예로 육아들은 표현한 겁니다. 예조 판사 다 아시지만, 자, 그러면 다, 여러분들 아시는 우리 예속 논쟁 얘기해 볼까요? 예, 1년복, 3년복. 아이, 저 중학교 때 그 얘기 듣고, 참, 쓸데없는 역시 조선 할아버지들 안 했어요. 아니, 옷을 어떻게 입냐고 왜 사람 죽이고 살리고 싸워요? 1년복 입고, 3년복 입고, 그게 뭐가 다, 참네, 빨갛고 다니지, 뭐. 그건 무명이죠. 아까 목욕탕 얘기한 것처럼. 아이, 어린 시절 제가 이해 못했죠. 근데 저 예송이의 내용은 뭐냐면 정말 다 아실 거예요. 3년복을 입으면 제대로 된 아들인 거예요. 1년복을 입으면 아들이 아닌 거예요. 무슨 얘기냐? 정통성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복을 입을 때는 그 사람이 정말 제대로 된 이제 아들로서 이제 임금의 자리, 그러니까 임금의 위치에 있다면 1년복은 아니, 그게 아니고 약간 사이비로 그러니까 비상으로 이 껴들어갔다 이거예요. 어휴 당연히 칼 들고 싸워야지. 내가 왜 정통이지? 내가 왜 아들이 아니야?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럼 칼 들고 싸워야죠. 뭐 그게 권력의 승계인데 당연히 싸울 만한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흔히들 예송하면 옷 복 입은 거 3년복, 1년복 복 요즘 뭐 누가 복을 입어요? 요즘 그 허연 옷도 다 시커매지고 요즘 어디 갔어 다 뭐 두건도 다 없어지고 뭐 이랬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통성의 문제인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정통성의 문제가 우리 현실적으로도 어떻게 북한이 그러면 백두산 혈통 그것도 문제가 되겠네요. 만드는 거죠. 그리고 사실 너무나도 북한이 여전히 유교적인 그 관념을 잘 활용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북녘의 사람들이 우리 한 40~50년 정도 전에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우리, 이제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러니까 마치, 저도 아직도 기억나요. 우리, 그, 대통령 죽었을 때 그냥 아버지 죽은 것처럼 이제 슬퍼하는 그런 거를 우리도 있었어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예, 박정희 다 그랬죠. 예, 예. 저 아직도 경험합니다. 제 옆에 있는 친구가 울더라고. 막, 울더라고. 그래서, 왜 울어? 그랬더니 이제, 대통령이 죽었는데 안 우냐고 막, 뭐, 철철을 때. 이름도 기억나요? 김혜근이었어. 너 왜 우냐? 그랬더니, 울고, 막 울더라고. 그래서, 야, 이상하다. 네, 그랬어요. 그때. 예. 왜냐면 그때 우리 할머니가, 힘드실 때였거든요. 돌아가신다 맞아 그럴 때인데 우리 할머니 돌아가실 때 울어야지. 왜 이래? 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자, 그래서 예송이 의미가 있는 거고 여기서 사실은 잘 보세요. 우리 저 제사 지낼 때 있지 않습니까? 그 순서가 곧 권력의 순서인 거 아시죠? 재산 상속의 순서인 거 아시죠? 요즘은 뭐 이제 사위는 저기 손주 끝나고 하든지 이거 이게 예전 신원들 너 빠져 너 돈 못 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집안마다 이 술자를 따를 때 이거가 권력 쓴 게 순서인 거죠. 우리 선생님도 어떠세요? 손주 귀엽잖아요. 손주 우리 맞손주한테 다 넘겨주고 싶어. 그러면 야, 너부터 해, 너부터. 딸내미 저 절로 가고 말이야. 그렇게 시킬 거고. 아니면 또 아이 좀 컸는데 뭐 나이 드는데 아이 딸내미도 시키고 뭐 이렇게 애들이 너무 저 고모 말 안 들으면 또 안 돼. 이렇게 이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이제 여러 가지 뭐 문미를 겸비한다는 쓰는 거는 그걸 위해서는 싸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노자는 반전론입니다.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싸울 이유가 뭐가 있냐 이거예요. 오히려 낮게 살아라. 겸허하게 살아라. 흔히들 노자를 얘기할 때 물을 얘기합니다. 이거 나올 겁니다. 근데 잊고 있는 게 있어요. 사실 물 하면 물 부드럽고 이 모양 받고 그것만 생각하는데 그렇게도 설명이 돼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 상선약수장 다 아는 뭐 가장 좋은 거는 물과 같다라고 할 때 그 끝구절이 뭔데요? 남들이 다 싫어하는 곳에 머물 줄 안다는 겁니다. 시궁창에 있을 줄 안다는 얘기입니다. 너 욕해. 나 그 욕 먹게. 시궁창 기꺼이 거기서 머무마. 가장 더러운 곳에서 머무마. 제가 이 얘기할 때 꼭 하는 얘기가 이청준의 옛날 소설 보면 낮은 대로 임하소서 그런 소설이 있었죠. 예수님 소설. 낮은 대로 임할 줄 안다는 얘기예요. 물이. 그게 바로 이제 겸하에 그리고 자꾸 낮게 해줄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거를 이렇게 현대적으로 얘기한다면 유가는 상당히 남성적 문화죠. 그런데 도가는 상당히 여성적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거 나중에 보실 때 그 노자를 읽는 코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암호가 있어요. 여성적인 건 다 좋은 거고 남성적인 건 나쁜 거예요. 아, 아주 쉬워요. 그렇게 보면 돼요. 한 구절 정도가 남성적인 거를 좋게 표현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노자 전역에 걸쳐서 여성성 코드는 다 좋은 겁니다. 근데 좀 더 이걸 갖고 이제 남녀 싸움으로 하냐. 나한테 또 젊은 사람들이 시비를 걸어서 제가 요즘은 더 정확히 표현을 합니다. 어머니는 좋은 거예요. 어머니의 태도는 다 옳은 거예요. 아버지의 태도는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야, 임마! 너 나가서 뭐 싸워! 엄마는, 아이고, 왜 그래야? 밥이나 먹이지. 왜 전쟁터 나가서 그래야? 라고 하는 태도가 옳다는 거예요. 생명의 태도는 어머니 태도가 옳지 아버지의 태도가 옳지 않다는 거죠. 어저께인가? 또 제가 모를 것 같아가지고 누가 또 서양 철학한 사람이 나 저한테 얘기하던데 로마 시대 때는 아버지가 아들 죽일 수 있었던 거 아세요? 와, 아시는구나. 사실 가부장이란 표현 패터 파더 아니에요? 똑같은 발음이에요. 파더, 패터, 패트르. 패트라키, 아버지의 지배라는 얘기죠. 가부장이라는 게. 그때 로마 시대 때는 아들 죽였어요. 근데 어저께 나온 얘기는 뭐 어떤 여자를 건드려 놓고 얘가 그 울고 있는 여자를 그거를 그냥 버리고 왔다는 거예요. 로마를 세운 정치가의 아들이. 그래서 그를 죽입니다, 아버지가. 뭐, 그 얘기를 하면서 그래요. 근데 저도 중학교 때 그, 커크 다그라스가 나온 영화에서 보니까 그때 배우 안토니오 누구였는데 전쟁에서 졌다고 아버지가 거기서 화살을 쏴 죽이더라고. 뭐, 거기서. 저 중학교 때 깜짝 놀랐어요. 어이구, 아버지가 저 아들을 죽이네. 어머. 그게 중학교 때. 그러니까 로마도 훨씬 더 가부장적인 거죠. 그건 아버지의 문화인 거죠. 전쟁에서 이겨야 하는 거예요. 해야 할 것이 있고 명예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노자는 계속 어머니의 마음으로 돌아가라는 얘기예요. 어머니의 마음이야말로. 그런 의미로 성을 나타낼 수도 있겠네요. 이 자연계를 볼 때는 다 지구가 뭐야 태양의 기를 받아서 붕태하고 품어주고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요즘 서양식으로 얘기한다면 이건 땅의 신을 더 올리는 거죠. 하늘의 신이 아니고 요즘 가이아라는 표현도 쓰지 않습니까?
가이아에서 하늘이 나오잖아요. 이게 땅에서 하늘이 나온다는 설합니다. 이거는 땅이 먼저라는 거예요. 땅이. 땅에서 나오는 거지. 뭐 이게 하늘은 뭐 별것도 아니지. 이런. 여성성이라기도 표현을 하시는데 어떤 형식을 걷어내는 너무나 형식의 부위에 대해서 사는 방법에서 본질적으로 가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너무 좋으신 질문입니다. 그 지금 얘기하시는 본질이 어떤 겁니까? 그냥 뭐 땅이나 물이나 이런 것들이 본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형식을 걷어내면 그런 것들이 보이잖아요. 예. 자, 이제, 그럼 이제 일로 갔다가 또 갈게요. 이제 제가 일부러 이게 얘기하려는데 드디어 말씀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렇게 툭 쳐주시면 힘이 납니다. 문질 빈빈이란 말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자꾸 우리가 문질 빈빈 얘기할 때 너무 해석을 어렵게 해요. 저번에도 나온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문자가 뭐냐, 이렇게 실사가 있는 모양의 문자다. 그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얼뜻. 그런데 이때 문이라는 거는 바로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옷 입고 거꾸로 넥타이 메고 이런 게 문이죠. 그리고 그걸로써 이제 계급을 나타낸다든가, 뭐 신분을 나타낸다든가, 지금 위상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질은 지금 아까 본질이라고 표현을 쓰셨는데, 요게 좀 어려워요. 본질이란 말이. 왜냐면, 지금 뜻하는 바에서 요 질, 요 뜻에서의 문질이 빈빈하다고 할 때, 문질 빈빈한다고 할 때는 형식과 내용이 알차단 얘기죠. 우리, 밤의 껍데기가 형식인데, 이게 까봤더니 이게 먹을 게 없어. 그 내용이 부실한 거지 않습니까? 아, 먹을 게 있어야죠. 뭐, 통조림 따봤는데 알맹이가 좀 있어야 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포장지에 비해서. 근데 포장이 없이 이게 삶을 살 수 있어요? 어이구, 젊은 분이 저 포장이 있어야 한다고 지금 얘기합니다. 어저께 제가 그 철학하는 사람들 한 얘기도 그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꾸 형식이 중요해져. 이게 예전에는 형식 그랬는데 나이가 들수록 형식을 무시하는 거 보면 성질이 나. 형식이 좋아. 이게 질서라는 거죠. 이게 질서고 어떤 그러니까 이를테면 자식 우름 만났는데 인사를 안 해? 순진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뭐 그럼 어떠냐 뭐 이런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래도 사람이 사람 만나면 이게 형식적으로 이게 say hello를 하든지 뭐 어떻게 그렇게 하면서 반가움을 표현하고 서로가 들어갈 공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공자의 표현이지만 문질빈빈에서는 제가 늘 얘기합니다. 문이 앞에 나왔어요? 질이 먼저 앞에 나왔어요? 형식주의자인 거예요. 이걸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똑같다고 우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제발. 그래도 문이 더 중요하다는 게 공자의 생각이라면 그리고 그 문이 바로 예인 거예요. 예. 오랫동안 정식화된 그 문화 또는 규범, 예, 요즘 식으로 얘기하는 프로토콜, 기본이 되는, 기본되는 어떤 저 원리란 얘기죠. 저거를 배우란 얘기예요. 예조회를 통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노자는, 야, 저 얘 때문에 사람이 망해. 아까 얘기하신 대로. 자꾸 질을 잊어버려. 요때의 질은 알맹이에요.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도 갑자기 떠올랐지만 아유 밥을 열심히 깠는데 씨야 먹을 게 없으면 승질나잖아요. 우리 여기 시골에서 아이 밤이 커 그래서 야 신나가지고 막 깠는데 이게 안에 다 없어 이게 승질나잖아요. 그냥 안 된다 이거죠. 껍데기 버리고 알맹이가 토실토실하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껍데기가 커질수록 토실토실한 게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왜? 그 과자 선물센터 큰 거 보면 안에 없을 때 승질나잖아요. 왜? 과일도 그렇고. 오히려 껍데기 없이 이렇게, 과일 큰 거 하나 줬을 때 기분 좋잖아요. 이렇게. 배 같은 거 큰 거 그냥 하나, 얼마나 기분 좋아요. 이게.
바로 이게 여기서 얘기하는 질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바로 노자는 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박은 소박할 때의 박자랑 같습니다. 그래서 소박이라 했을 때 이게 줄여서 이렇게 쓰죠. 같은 뜻이에요. 그런데 원자는 이렇습니다. 우리 성씨에서 박씨 있죠. 그리고 요게 요 같은 얘기입니다. 이 박이 뭐냐? 이거는 이제 앞으로 예, 이걸 아시면 아주 쉬워집니다. 앞으로 이야기가 쉬워집니다. 박은 통나무예요. 보통 통나무. 근데 통나무 하니까 괜히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굴러다니는 왜 이렇게 원목들을 가리킵니다. 그 나무가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산에 갔을 때 왜 막 그 태풍 때문에 쓰러져서 막 굴러다니는 나무들 있잖아요. 그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이름이 있죠. 예? 이름이 있죠. 어떤 이름이요? 나무별로 다 나무 이름이 있죠. 있긴 있어요. 근데, 예. 모르니까. 나무의 생명이 끝나거든요. 뭐, 어쨌든. 그것이 이 책상이 되면 책상이라는 이름을 갖고, 의자가 되면 의자라는 이름을 갖고, 전봇대 되면 전봇대라는 이름을 갖고, 이쑤시개 이쑤시개 이름을 갖는데, 그 갖기 전의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무 수종이야, 당연히 있겠지. 예. 예. 사람 천년 죽어 천년 그러잖아요. 예. 그 나무가 저 관계망 속에서 뭐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아직까지는. 예, 그겁니다. 그리고 그 땔감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저 박을 버리냐 이거야. 그 박이 바로 질입니다. 그래서 노자에도 전편에 걸쳐서 질이 좋은 뜻으로 나와요. 질. 아까 본질이라고 봤을 때 그 질이 참 중요하다는 걸 얘기합니다. 바탕이라는 거였죠. 아주 바탕. 바탕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사실 그 아주 완전한 이 통나무의 모습을 어디서 봤냐면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좀 덜한데 저기 북미 대륙 같은 데서 이게 태풍 같은 거 오고 하면 그냥 산 높은 데서 이게 나무들이 쓰러져서 막 떠내려오잖아요. 떠내려오면 또 바닷가에서 막 탁 출렁출렁거리고 왔다 갔다 떠돌이다가 이제 그 모래사장 같은 데 퍽 걸쳐져요. 허옇게 돼가지고 그 모습을 보면서 저게 박이다 싶더라고. 그걸 영어로는 저도 물어봤어요. 이게 영어로 뭐냐 그랬더니 그거를 참 다 쉬운 단어인데 요즘은 많이 쓰는 단어 같은데 뭐 로그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주 그런 거. 그런데 바로 지금 한번 더 내가 박이라고 했는데 박이라는 게 정말 박이냐 라고 노자는 또 물어요. 만약에 그걸 박이라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죠. 왜 아닙니까? 그건 뭐 인간이 흑채로니까. 벌써 이름이 붙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박자 앞에는 늘 무명지박 무명의 박이라는 말을 노자가 계속 씁니다. 너 그거 이름 붙이면 아까 얘기했는데 이름 붙이면 그건 사람이 이 시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참나무 통나무야 아까 뭐 갈참나무야 뭐 때참나무야 들어가는 순간 이거는 얘가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이쪽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의 관계망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된다 그거는. 그래서 통나무란 말 쓰면서도 그거 통나무란 말에 또 매일까 봐 그래, 통나무 하면 또 다 좋은 통나무 얘기하고 집 짓는 통나무 얘기하고 그거 아니여. 그냥 막 굴러다니는 그 상태, 거친 그 상태라고 하면서 제가 참 요거 이 북미 해안가에 떠도는 그런 그 이 로그를 보면서 아, 그거 주로 그 주워다가 그냥 불 때요. 추워서. 이게 서부 영화 보면 바닷가에서 불 때는 거 있잖아. 이게 잘 말라가지고 이게 그 잘 불 붙습니다. 불 떼고 추우면 불 떼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뭐가 이렇게 이런 것들은 정말 다듬어진 거죠. 다듬어지기 전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가 아까 알듯 주저한 게 뭐였냐면 본질이란 말 자체는 이게 요즘 우리나라에서의 본질이란 말은 약간 서양화가 돼가지고 본자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본질. 그러면서 그걸 에센스라고 하든지, 아니면 다른 표현을 쓰든지, 너무 딱딱해요. 무슨 얘기냐면 변하지 않는 성질을 얘기하고,
이 본질이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느끼게 합니다. 그러니까 서양식 언어로는 현상과 본질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이거는 또 아니에요. 이때의 본질은 아니에요. 그건 정말 추상화되어 있거든요, 이미. 너무 추상화되어 있고. 그리고 그거는, 불변의 것이고.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밤톨, 밤 알맹이처럼 이제 토실토실한 그걸 생각해야지, 인간의 본질은 뭐 이성적이야? 따라서 이성을 가지지 않은 인간이 아니야? 뭐 이렇게 막 마치 뭐 상상하는 인간들, 본질적인 인간들, 이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서양식이고 플라톤적인 생각이고, 노자에서는 그런 본질, 엄청 싫어합니다. 하다못해 자기가 말해놓고도 박, 그걸 박이라고 하면 안 돼라고 할 정도로 자기 부정을 하는 거니까 결코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정말 다른 사고예요. 그래서 이게 본질이라고 하는 저 말 갖고만 해도 진짜 너무 철학사가 왔다 갔다 그래요. 어떤 사람 왔다 갔다 그리고 막 이래요. 아예 재밌는 얘기 하나 들려드리면 쉬울 거예요. 저도 이거 갖고 엄청 헤맸는데 그 제가 좋아하는 좋은 선생님께서 대번 얘기해 주더라고. 헤매는데 제가 그런데 참 저런 선생님이 돼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 애들은 얘기하는 식으로 레알한 게 뭡니까? 리얼한 게 뭐예요? 레알 마드리드 리얼한 게 뭡니까? 리얼한 게 어떤 게 리얼한 겁니까? 아, 이거 리얼해? 이라고 할 때 실상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리얼하다. 애들이 얘기는 레알 할 때 리얼리 할 때 리얼하다는 거가 변질되지 않는 현장적인 어떤 일어날 때 어찌 예 어떤 걸 또 살아있는 거 했어요. 근데 아까 또 불변이라는 또 표현도 쓰셨어요. 리얼은 불변이라고 안 했는데. 예. 그렇죠. 죄송합니다. 예. 제가 만약에 뭐 어저께 막걸리를 많이 먹고 전봇대를 껴안고 우왕국 토하고 있다고 해봐요. 죄송합니다. 그거 리얼한 겁니까? 리얼한 쪽에 속해요? 어때요? 어제 그러셨다고요? 아, 그렇다면, 아무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오는데 제가 어떻게, 뭔가 말았습니다. 제가 한 거기 때문에 리얼한 건 아니죠. 그럼 제가 그러고 있다, 지금. 언제 그러고 있다. 리얼하다고 보겠죠. 동의하십니까? 동의해요. 예, 그겁니다. 그 리얼이란 단어가 지금 현재 생생한 거 말씀하셨잖아요. 내 눈에 있고, 아까 생생하다는 표현이 참 좋습니다. 비비드하다, 생생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눈에 그냥 확 들어왔어. 이게 내 눈에 확 들어왔어. 현장감 있어. 라는 단어로 영어가 쓰이기 시작한 지는 100년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서양어에서 리얼리즘이면 리얼하다는 건 리얼리티는 뭐냐? 하늘의 세계, 관념의 세계였어요. 예. 그렇죠. 형상이라고 번역되거나 이데아로 번역되거나 저기.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그거를 서양 그러니까 철학하는 사람들이 그걸 구별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구별을 안 해주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쓰는 리얼하다는 거는 서양어에서 리얼리즘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거는 한 100년 이전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서양어에서 리얼리즘은 관념론이에요. 아이디얼리즘이에요. 아까 형상 얘기했고 아이디어 얘기했잖아요. 이데아 아이디얼리즘과 리얼리즘 같은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관념이 실제로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독교에서 천국이 리얼하게 있어야 되는 거죠. 신의 세계는 리얼하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더 리얼한 거죠. 이 땅은 부족한 거죠. 더럽고 냄새나는 거죠. 기독교적인 이혼론 생각하면 돼요. 아주 쉬워요. 이 땅은 더럽고 냄새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리얼한 건 저기 있다 이거죠. 그게 바로 기독교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게. 그 리얼의 뜻이 그렇습니다. 아주 쉬워요. 그거는 이건 맞습니다. 그거 아이디얼리즘이랑 리얼리즘이 같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이디얼은 그쪽에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어떻게 보면 제가 자꾸 서양 철학을 뭐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왜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그래서, 예. 사실은 저는 이제 그 리얼이, 예. 오늘의 리얼까지 온 거는 100년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사실 100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거 뭐 러셀이니 이런 사람들 소박실제론, 그러니까 거친 실제론을 얘기하면서 그때는 이제 리얼이란 말이 확 바뀌어요. 현실로 좀 와요, 이게. 그런데 그 전까지만 해도 리얼이 저기 있었다는 거를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